관상시험에서 수술이나 양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 충분히 인정됐다. 수면건강연구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과 차별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가장 전문적인 맞춤형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특히 구강과 관련된 장치에 아주 특화가 되어있죠. 상담하시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객들이 하는 질문들은 참 다양하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장 큰 분류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가 있을까요? 두 번째, 부작용이 있을까요? 세 번째, 얼마예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효과는 턱의 위치가 어떻게 가 있느냐, 혀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 협착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잘 맞춰주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없고 문제는 아니고요. 효과를 얼만큼 더 잘 보게 할 것이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이 있을까요? 모든 문제는 부작용이 수반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역시 이 처음부터 제작자가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훨씬 사전 예방에 가능하다는 것과 또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는 재조물 대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있어서 보험금을 집행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수면목과 코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을 해오셨잖아요. 네. 혹시 다녀가신 고객님들이 많으실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계실까요? 그분의 코골이 소리 한번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 무호흡증이 심해서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심한 사람이었어요. 양압기 처방을 받아서 쓰다가 도저히 자기는 쓸 수 없다. 효과들이 딱 맞췄는데 효과를 아주 잘 봤어요. 근데 입을 자꾸 벌려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6번에 걸쳐서 장치를 수리하고 다시 만들고 또 디자인 바꿔서 또 만들고 해서 지금은 무사히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이 외적으로도 보람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물론 있죠. 제가 20년 넘는 이 시간을 하면서 이 바이오가드를 의료기기로 등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구강장치 종류는 단순 코골이나 경증의 수면호흡 정도에 쓰이는 그냥 보조기 정도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바이오가드를 수년에 걸쳐 개발했고 또 준비기간을 또 수년에 걸쳐서 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수면무호흡증, 그것도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본다는 효과를 인정받아서 신개발 의료기기로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증무호흡증 환자들에게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수의 논문도 나왔죠. 수술이나 양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 충분히 인정됐다. 구강장치의 역사를 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직접 이 바이오가드를 구매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로서는 아주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